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장마가 지나고 이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아,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언택트 관광지를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철가방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강원도 정선의 여행지와 계곡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주 오랜만에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고 있고요. 네. 제가 미리 공지를 했듯이 계곡을 찾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강원도 정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민둥산이라고 아시나요? 정선에 위치한 민둥산을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올라가기에 어렵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올라갈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게, 쓰레기는 다 우리 백패킹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비박 하시는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다 치워 가시더라고요. 이 민둥산 남동쪽에는 하이원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하이원 리조트, 여러분들 스키장, 뭐 강원랜드, 뭐 슬롯머신, 뭐 이런 거로 기억을 하시죠? 아, 하지만 여기 하이원 리조트에 숨겨진 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원 리조트에서는요,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파도 풍장 아주 대박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셔도 아주 멋진 곳이 바로 이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이 민둥산 좌측과 우측으로 제가 오늘 다 방문할 장소인데요, 이쪽에는 다들 숨겨진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탐험을 갑니다. 아, 저는 계곡 전문가가 아닙니다. 민둥산 북서쪽에 위치한 여러분들 정선군 쪽으로 가시면요, 병방치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차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멋진 지형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강력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병방치 스카이워크, 여기서 또 멀지 않은 곳에 덕산기 계곡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2019년도에 했는데요, 2019년도에 갔을 때는 관리자분들께서 이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선군청을 찾아봤더니 2025년이었나? 아,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요? 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쪽에서는 자연휴식기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덕산기 계곡, 우리 산악의 선후배님들 계곡 트레킹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네, 이곳 덕산기 계곡도 꼭 한번 여러분들 트레킹을 위해서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햇볕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아, 제 모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선군에서 청옥산 아시죠? 청옥산 혹시 아시나요? 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600마지기가 있죠. 600마지기 저 처음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알아서 우리 철가방 가족 여행분들 잘 정리를 하고 오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요, 이쪽에서 차박과 노지 캠핑, 오지 캠핑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셔가지고 풍력발전소 그 주변을 둘러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곳이죠. 이곳 정말 대박입니다.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풍력발전소가 강원도에는 굉장히 즐비하고 있는데요, 이쪽 백마지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볼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화장실 있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600마지기라는 곳도 있고요. 여러분들 정선은요, 다리왕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거 물 정말 깨끗하고요. 와, 이 폭포가 내려오는 듯한 저곳. 그리고 이 다리왕산에서 또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산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리왕산은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가리왕산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 가리왕산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여러분, 이 고병 계곡은요, 이곳 주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면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 216번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촬영한 장소는 아살밑길 162번지로 다녀온 장소입니다. 두 장소 모두 고병 계곡이고요, 이 계곡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촬영한 장소가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여러분, 철가방이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아, 대박이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없죠? 아, 제가 이 길로 이렇게 지금 차량 진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저 멀리 화장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화장실 있고 옆에 이제 쓰레기를 모아놨는데요. 저쪽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위치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착한 장소는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고병 계곡이고요.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고병 계곡 표지판이 있고요. 이 고병 계곡이 얼마만큼 멋진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오, 제가 이 계곡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대박입니다. 와, 여기 정말,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없죠? 이게 그냥 계곡을 이렇게 따라서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대박이죠? 여기 완전 무슨 옥탕이에요, 옥탕. 와. 뭐 굉장히 깊진 않네요. 1m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놀기에는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은요, 계곡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와, 여기도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정말 아무도 없어서 정말 언택트입니다. 아, 마스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아, 여기 트레킹 하는 재미가 있네요. 아, 정말. 자, 물살이 굉장히 안 센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위험하면 안 들어갑니다. 와, 여기 대박입니다,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너무 좋고요. 시원하고, 아, 물놀이도 잘했습니다. 시험을 잘 못하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 사실 추워요. 막 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 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왜 사람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 여기, 아,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아, 글쎄요, 저 혼자만의 취향인 건가요? 아,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따뜻해요. 어, 대박! 오늘 바람이 따뜻하죠? 와, 아까 이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여러분, 여기 단점이 하나 있는 게요,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계곡물 불어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집에 차가 없습니다. 아, 전 너무 신기해요. 아, 내가 이거 이상한 건가? 아, 여기가 그 남면 쪽에서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자재를 사시기에도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지금 민둥산 증산초교입니다. 아, 여러분 금방 왔죠? 박부덕까지 저는 지금 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민둥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이 민둥산 이쪽 이 박구덕 쪽에 와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고요. 제가 올라온 길이 능전 쪽이라는 곳인가 봅니다.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또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가시면 빨리 올라가실 수가 있겠죠. 민둥산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올라가셔가지고 해돋이를 보고 싶은데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주차를 하신 후 올라가셔도 되고요. 사륜구동이면 이렇게 차량이 아, 지금 총소리 들으셨나요? 아, 혹시 이쪽에 무슨 멧돼지를 잡거나 이런 건가요?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거북이 매점 쉼터도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민둥산은 억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문해도 정말 따봉입니다. 아, 네, 그럼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광대곡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웬만한 등산인들도 잘 모르는 장소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뭐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갔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인데요. 자, 그러면 제 앞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가지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준비가 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곳 광대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지금 매미소리도 너무 좋은데요. 자, 한번 봐보실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보면 여기 차 대기도 너무 힘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광대사 안쪽으로 이렇게 광대사가 보이시죠? 광대사 앞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가정집과 광대사로 가는 길, 아주 좁은 길을 통과하시면 광대사 앞에 이렇게 넓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광대곡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여러분. 불 확인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십니다. 그리고 탐방로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계곡길이 아닙니다. 산길입니다. 이거 백패킹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쪽에 오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풀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긴 바지를 입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멋진 장소에서 다시 재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저는 지금 신발을 갈아신고요. 진입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물 깊이가, 제가 전자장비가 있어가지고 무릎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옆에도 길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좀 있는데요. 제가 전자장비가 있는 관계로 물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여기는 여기를 어떻게 다들 지나가셨을까요? 무리를 해서 가게는 좀, 이 광대곡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무 멋있다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왔는데
토사도 유출이 되고 길이 끊기고 여러분들 당분간 여기 오지 마세요. 아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기를 좀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전자장비를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게 리얼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이렇게 이 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아 이게 전자장비가 다 닿으면 아 예 지금 예 지금 허리까지 돌이 있고요. 자 지금 허리까지 찹니다. 허리까지요. 아 보이십니까? 예 허리까지 찼습니다. 아 페이하라도 이쪽 트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는 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길입니다. 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밑에까지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봅니다. 아 정말 보이시나요? 자 이제 허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장비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저 안쪽으로도 이 정도 깊겠죠? 아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이 이 비가 와서 흙탕물 때문에 조금 안 맑아 보일까봐 좀 걱정인데요. 아 이 위쪽으로 이제 위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쪽 우회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길이 아 길이 많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강대폭포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계곡길을 따라 오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강대폭포 1.4km, 모른대 1.3km, 불과 200m 걸어 들어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나 여기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이럴 만한 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곡을 따라 좀 올랐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토사도 많이 유출이 됐고요 많이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 폭포가 있는데요. 아까 그 올라오려고 했던 장소에 물이 깊어서 안 왔었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폭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등산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려보시고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합니다. 저는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부정한 속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한답니다. 부정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속세뿐이고요 여기 출입 못하십니다. 아 이곳 정말 대박인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등산로도 많이 폐쇄가 됐고요 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한 곳이니까 당분간 이곳은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저 폭포를 지나서 많이들 넘어가셨을 텐데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이 광대고 당분간 출입을 금합니다. 아 저는 좀 정비를 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아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저희 철가방에서 준비한 이번 강원도 정선 영상 어떠셨습니까? 아 지금 현 시기가 아주 굉장히 막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하고 싶으신데 이 사람이 없는 장소를 찾으신다면 제가 다녀온 저 정선의 구경계곡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악산의 백담사계곡을 작게 줄여놓은 듯한 이곳 정말 언택트 여행과 캠핑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 정말 여기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고 언택트한 여행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